갈등을 거듭했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도의회가 조례를 서두른 배경은 의문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만드는데 왜 충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지 않았는지. 27개 전문 건설업종 가운데 유독 기계설비만 따로 분리발주 조례를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은 도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27개 전문 업종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하지만 40분간 정회까지 하는 진통 끝에 도의회는 표결 없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기계설비 업계는 고질적인 하도급 권행을 개선하는 계기라며 환영했고. 수직적인 하도급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 하도급 방식이 아닌 수평적인 그 건설공사 현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업계는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특정 업계 의견만 반영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대로 분리발주를 집행을 하면 분리발주 집행한 공무원은 징계를 당합니다. 감사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이거 조례안이라고 만드는 이 주태가 바로 밥그릇 싸움으로 미친 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의 힘겨루기는 일단락됐지만 조례가 건설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